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동마블의 오팀 홍보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뭐 일전에 저희가 진행했던 구역이죠. 네. 뭐 광진구, 또 자양동, 저희가 그 현대 입구역부터 해서 뭐 모아타운, 뭐 신통계 많은 지역을 하면서 저희가 뭐 지정된 곳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추진되는 곳도 있지만, 오늘은 좀 다르게 자양동에 있을 때그 자양동 그 중간에 있는 이 모아타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까 해서 이렇게 영상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일단 기존에는 오래전에 한 1, 2년 전에 거의 1년 반 됐죠? 비기슈였죠, 네, 그때. 비기슈였죠. 그때 정비구역 지정됐을 때만 해도 엄청 큰 이슈로 들어갔던 구역인데, 지금은 조금 뭐 진행 절차가 멈추거나 뭐 조금 진전이 없거나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영상 촬영을 시작을 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홍 부장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자양동 하면은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몰랐다가 이제 자양사동부터 해서 뭐 이동 등등 많이 띄워지면서 자양동이 이제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건대 입구형 모아타운을 마지막 필두로 끝났어요. 자양동은 사실은 이제 매물이 아예 없는 상태고, 근데도 불구하고 줄을 설 정도로 자양동 문의가 계속해서 있었죠. 근데 우리가 건대 입구역 세권 모아타운은 끝나고, 밑에 이제 자양사동 모아타운 관련해서 기존에 이제 계약하셨던 분들이나 추가적으로 이쪽은 어떤 지역이고 뭐좀 궁금하셨던 분들이 많아서, 밑에 이제 자양동 12-10번지 일원에 대해서 현재 진행 상황과 옛날에 이제 과거엔 좀 어떤 상황이었는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전에 이제 2022년 10월 27일날 권산일이 나오면서 모아타운 12-10번지 대상지 일원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액이 천정부지로 많이 뛰었었죠. 맞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반대파 세력들이 조금 움직이면서 좀 지지부진하면서 좀 사업이 어떻게 될까 무마가 되는 듯한 느낌이었지만, 사실 자양사동 안에서도 원주민분들은 굉장히 좀 으쌰으쌰하는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1-4구역 같은 경우가 대림 이편한 세상이 들어오면서 조합 설립인가 80%를 걷어서 조합 설립인가가 났고, 현재로서는 1-4구역을 제외한 뭐 몇몇 이제 동의서 잘 나오는 구역들만 힘을 합쳐서 반대파를 재촉하고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요즘 소식이 그렇게 전해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실까봐 이렇게 저희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네, 뭐큰 내용은 없고요. 뭐 지금 정확히 정해진 건 없겠지만, 사실 어차피 이런 노후화된 곳은 재개발이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반대파가 나오는 구역은 솔직히 어쩔 수 없지만, 찬성을 하는 곳은 최대한 빨리 정부 입장에서도 해주고 싶기 때문에, 지금은 구역들과 어떤 식으로 변할지 모르겠지만, 추후에 좀 좋은 소식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좀 많이 보일 것 같은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 이 자양동이라는 구역 자체는 사실 최저점에서 최대의 수익을 끌어올릴 수 있는 아, 그렇죠. 너무 좋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자양동도 개발이 좀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오래 네,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주에 뭐한 번씩이라도 좀 이런 정보라든지 뭐 간략한 정보, 최근 이슈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좀 많이 가져올 테니까요. 저희 영상 항상 빠지지 마시고 시청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블의 오팀 홍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